이제 아이돌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책임감이 어마어마해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될 거예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헤이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손민수, 민수핫. 오마이갓 마이 프렌드. 오마이갓 롱타임 롱씽. 아이 민수. 얘들아, 그동안 정말 다 보고 싶었지. 난 정말 뒤지게 바빴어. 내가 어마어마하게 러블리즈 선배님들과 매드몬스터,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배웠잖아.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아이들 오디션을 봤는데 웬걸? 내가 이곳에 왔어. 오마이갓, I'm a little upset. This is very rich smell, rich smell. 나 이제 정말 오디션을 보러 간다. 나 너무 떨려. 그럼 얘들아 지금 바로 가볼게. 아, 어떡해. 오늘은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온 손민수입니다. 오디션 보는 분은 몇 살이시죠? 나이가? 20살이라 해가지고. 2002년생이에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I'm really upset. This is very big audition. I'm professional. I can do it. 엄청 예쁘다는 소문이 있던데, 연습생들 사이에. 네, 비주얼이 부럽지 않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Impossible, nothing. Nothing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안녕하십니까. LA에서 온 2002년생 손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야. 자가 격리는 하셨나요? 아, 네,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예민해서요. 저는 프렉스M 부사장 최재우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가수 이만별입니다. 저는 매니지먼트 팀장 윌킴입니다. 어? 릴킴이요? 윌킴. 잠시만 일어나 봐주세요. 어? 이 구찌벨트,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면접에 집중하실게요. 죄송합니다, 윌킴씨. 미국 물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에비앙은 아니에요. 잉글리시 토킹 가능합니다. Yes. Oh, really? Yeah. Okay. Thank you. 어디 손씨예요? 네? 어디 손씨예요? 아, 저 손이 저 손칼국수 손입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바른 손씨인데. 바른 손이세요? 네. 김 선생이랑 친하시... 옷이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입고 오셨죠? 이 옷은 유명한 기른지 언니가 이렇게 입으면 제 베렌나루 보십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봤어요. 전 베렌나루가 매력적입니다. 아빠 닮아서 숱도 많고 까맣습니다. 특이한 캐릭터네요. 요즘 아무도 그렇게 안 입는데. 당신보단 옷 잘 입었습니다. 성격이 좀... 오디션 준비는 잘 했죠? 네, 밤낮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준비한 거 오늘 뭐 어떤 것부터 하실 거예요? 댄스가 특기라서요. 댄스 준비했습니다. 댄스 말고 춤 준비해주세요. 안무 부탁드립니다. 네. 어, 표정이 좋은데요? 어, 각이 좋은데요? 이거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어요? 마지막 춤은 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언니들 영상을 보고 착안했습니다. 일단 민수 씨 뭐 비주얼이랑 뭐 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고. 오늘요. 네. 오늘 첫 번째 아니에요? 네, 오늘 비공개 오디션으로 민수 씨만 특별히 보는 거예요. 전 중요합니다. 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잔디 인형 씨! 어떻게 알았죠? 전 중요합니다. 전 이 오디션에 목숨을 걸었고 제 사활을 걸었습니다. 완성 좀만 낮춰주세요. 이봐요! 발성이 좋은 거예요. 혹시 그 가수 이만별 씨라고 하나요? 어?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불렀죠? 이만별 씨께서 그 윤종신 선배님의 존니를 커버하셨고요. 먼데이 퀴즈의 멤버십니다. 멤버였었어요? 멤버였었습니다. 네. 히트곡이 뭐가 있을까요, 이만별 씨? 세 글자. 세 글자는 MTM 아니에요? 아이고 말고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아, 예 뭐, 살짝만 이별하러 가는 길 참 맑기도 하다 널 데려가는 길 아무 예고 없이 감성이 좋네요. 춤은 제가 볼 때 거의 뭐 완벽한 것 같고 사실 저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수의 가가 무슨 가인지 아시죠? 가수의 가. 노래의 가입니다. 노래 못하면 집에 가. 멈춰! 멈춰! Don't hate my way back to sunny. It's so my
애국가 예쁘면서 처음 봤어. 아 지금 다 좋은데. 네. 제스처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Can you prepare me a win home in love?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이 노래 어떻게 알아요?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우연히 봄이라는 곡입니다. 여태까지 본 표정 중에 가장 밝으신 것 같습니다.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곡은. 네. 귀여워. 머리 만져보고 싶다. 아, 저희 합격하면 만질 수 있어요. 아, 아 합격하면 만질 수 있나요? 저도 계약하고 처음 만져봤어요. 아, 네. 몇 개만 더 질문할게요. 네. 요즘 좀 제가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학교 다닐 때 뭐 싸우거나 뭐 애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거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싸운 적은 없고 때린 적도 없고. 근데 이건 제가... 좀 솔직해야 돼요. 약 같은 거는. 아 약은 마약 김밥.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그리고 마약 회오리 감자. 아, 카메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 네. 뒤에 있는 카메라 보고 아. 저희가 좌우 정면. 네. 앞 네 그리고 베렌나루까지 찍을게요. 베렌나루가 매력적입니다. 네, 됐어요. 이제 좋아요. 왼쪽 귀가 솔직하네. 사실 가수가 노래할 때 감정이 중요한데 아. 사실 노래할 때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일단 기쁨. 아. 오. 환희. 아. 좋아. 행복. 아. 슬픔. 아픔. 많이 아픈 거. 우와. 이거는 저 문지방에 찍혔을 때 아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부사장님. 네. 여기는 월세가 얼마입니까? 여기요? 네. 통임대예요. 부사장님께서는 가수에게 필요한 덕목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갑작스러운데 대본 없는데 해도 되나요?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네.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성이 돼야 돼요. 인성. 인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공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네.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전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누군가가 손민수 씨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가수가 되셨으면 하는 네, 작은 선배로서의 소망이 있네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혹시 이만별님은 결혼하셨나요? 애가 둘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떨어져도 포기 안 할 거고요. 될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미국 살았으니까 아는 애도 많겠지. 근데 약간 학력 위조의 느낌이 나는 게 영어가 잘... 아니야.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근데... 똑같은 거. 아니, 공부한 거야? 아, 공부했죠. 네. 저 오실게요. 예. 어떡해. 저희가 3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민수 씨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민수 씨는 네. 저희와 박수 한번 하시죠. 왜요? 장난이에요? 아, 잔디녀! 장난꾸러기 잔디녀! 민수 씨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합격했으니까 살짝 공... 아! 나 손민수! 드디어 합격했다! 플렉스M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손민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응원 깡패가 되겠습니다. 오 마이 갓 This is so very exciting studio and hip hop label. 오 마이 갓! 민수 렛츠 고! 렛츠 고! 어디서 옛날 춤인데 이거 오!